네, 생생 베이스볼 순서입니다. 삼성은 어제 키움을 상대로 5-0 시즌 첫 번째 원정승을 거두며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. 선발 투수 뷰캐넌은 7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로 첫 승리를 챙겼고 이성규는 홈런포를 가동하며 4타수 2안타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.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. 삼성은 새 외국인 투수 뷰캐넌, 키움은 토종 에이스 최원태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. 2회 초 선두타자 이성규가 2루타로 출루하며 득점 기회를 맞습니다. 김상수의 외야플라이와 이원석의 내야땅볼로 이성규가 홈을 밟으면서 1-0, 한 점 앞서갑니다.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던 6회 말, 2사 1-3루 위기를 맞았지만 선발 뷰캐넌이 4번 박병호를 삼진으로 처리하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. 삼성 라이온즈의 8회 초 공격. 선두타자 김상수가 안타로 출루하면서 이원석의 희생번트로 2루까지 진루한 뒤 이학주의 좌전적시타로 2-0, 점수를 2점 차로 벌립니다. 계속 이어지는 공격. 이학주의 시즌 첫 도루와 키움 내야수의 실책으로 1-4-1-3루 상황. 박찬도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한 점을 추가합니다. 김원곤의 내야 땅볼과 키움 수비진의 실책이 또 나오면서 4-0으로 앞서가는 삼성입니다. 삼성의 9회 초 마지막 공격. 살라디노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시즌 처음으로 4번 타자로 나선 이성규의 타구. 좌측 담장을 넘깁니다. 점수는 5-0. 삼성은 선발 뷰캐넌이 7이닝 2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펼치며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최지광, 우규민으로 이어지는 불펜진도 무실점 투구로 승리를 지켰습니다. 타선에서는 이성규가 홈런포를 가동하며 4타수 2안타, 1홈런 1타점 2득점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.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살라디노 선수가 아프다 해서 갑작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뭐 그 전부터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나가서도 좀 경기를 잘 풀어간 것 같습니다. 삼성은 오늘 키움과 3차전에서 최채행을 앞세워 위닝 시리즈를 노립니다. 생생 베이스볼 이양원이었습니다.